지난 토요일 8시간 조사를 받고 재출석을 통보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일 낮 1시 반 수원지검에 다시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틀 전 재출석을 통보받았을 때만 해도 반발 기류가 강했지만 부당한 요구에도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 대표 측은 출석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단식이 12일째로 접어들면서 이 대표는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고 누워있는 시간도 부쩍 늘었습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 등 당 중진 의원들이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식도 파괴하고 기준선도 내가 국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이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야당이 하는 일도 너무 제한적일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 단식은 명분이 없고 검찰 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사법 방탄 꼼수라고 연일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의 유무는 여론이 아닌 정부와 법원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명료한 사실을 기억하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표는 내일 검찰